자, 이제 대율사님 길 사례제를 맞이해서 특히 금년에는 우리 위로 방장야의 선덕과 또 주지사님께서 큰절에서 삼중의 구성대도 또 사부대중이 다 함께 정성을 기울여서 모시게 해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 돌이켜보건대 6.25 전쟁 전두리에서 우리 만백성은 봄에는 그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서 주림배를 움켜쥐고 추운 목피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던 그 시절에 우리 사형님이신 지관 군선님 또 이사에 밝으신 영안 군선님이 우리 대율사님 모시고 장건주와 비견할 만한 그런 충창주의 헌신과 희생을 다 하셨습니다. 제가 생각해 볼 때 성자, 철자, 종정이야 또 우리 자자, 원자 큰 대율사님 또 그 당시에 6.25 사변 때 대인총님의 방장을 하시던 효자, 동자, 종정 이 세 분이 또 우리 이제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결의의 얼과 손이 담긴 호국의 덕보의 장정을 이번 망구의 불석 신명으로 수호하셔서 자손만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높은 뜻을 우리 후손들이 높이 받들고 연거푸 시간이 흐르도록 이어받아서 법보 대장경을 수호하는 그런 후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. 듣기 전 멀리서 당시 회인 성지를 생각할 때 지금 계시는 방장야께서 그 수승한 법력으로 지혜와 자비 강명으로 이 성지를 항시 비추고 감사 주시고 계신다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우리 방장야를 중심으로 또 한 가지는 우리 방장야께서 해안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권력과 신심을 두루 갖추신 현 주지 스님을 지명해 주시고 우리 사부대중이 우르르 주지 스님을 받들어 모시게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방장야께 경의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. 아무쪼록 우리 대인 성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불교 중흥에 소속을 빨고 불교 중흥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가름 인사 말씀 가름하고자 합니다.